코구리 박사 일기, 여중생 언니의 꿀팁. 어릴 땐안 그랬는데, 2014년 7월 13일. 우리 딸내미 맨날 집에서 혼자 놀게 하다가 오랜만에 일요일이라고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. 전날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방 청소도 하고 이리저리 물건들을 옮기며 방을 꾸며대더니 안 되겠던지, 나도 엄마 친구 올때 청소 도왔잖아. 그러니까 엄마도 도와야지 하면서 이곳저곳을 청소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말끔히 해놓으라 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쓸고 닦고 정리했다.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딸내미는 엄마, 채윤이 전화 왔는데 자기 언니도 오면 안 되냐고 해서 내가 오라고 했어. 와도 되지? 한다. 진짜? 진짜 그 언니 온대? 동생 데려다 주러 오는 거 아니고? 확실해? 나는 여러 번 되물었다. 딸내미는 아니야, 진짜 온다던데? 한다. 이상한데. 그 언니 중1 아니야? 나 같으면 누가 내 동생이랑 놀아준다면 옳았구나 하고 좋아서 나만의 자유 시간을 즐길 텐데. 아들, 네 생각은 어때? 그래, 좀 이상한데 그 애. 중3 아들내미도 한마디 거둔다.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딩은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다른 것은 다 귀찮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내미 같은 아이를 상상한지라 초등학생하고 그것도 일요일에 함께 놀고 싶어 한다는 말에 의아했다. 다음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친 딸내미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헤친 마냥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약속 장소에 가서 친구랑 친구 언니를 데리고 왔다. 초대된 자매는 사교로 똘똘 뭉친 아이들이라 나를 보자마자 이모,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엊그제 헤어진 가족을 찾은 양 재잘거렸다. 그리고 세 명의 여자아이들은 옥상으로 우르르 몰려올라가 이웃 주민의 원성을 사가며 신나게 놀았다. 물총놀이를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뛰어다녔는데 그때 친구 만나러 나갔던 중3 아들이 돌아왔다. 야, 이거 갖고 가서 먹어. 썩소 한번 날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. 그래도 오빠라고 아끼는 초코 쿠키를 동생 손님들을 위해 선뜻 내놓는다. 남자다잉. 방으로 장소를 옮긴 아이들은 얼마 전에 여중생이 된 언니에게 이것저것을 물어오고 중1 언니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을 가르친다. 어릴 땐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빈둥거려지거든. 가만 앉아서 휴대폰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잘안 움직이니까 꼭 다이어트를 해야 돼. 니들도 중학생이 되면 꼭 그렇게 해. 중1 언니가 큰 가르침을 내린다. 초딩 딸들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제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아 그렇구나 한다. 우리 딸내미는 저체중인데 중학생 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다. 내 보기엔 저 언니 키도 작고 몸도 말라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. 시크의 끝을 달리는 중3 아들. 아직은 사춘기의 문턱에 서 있는 중1 언니. 중1 언니를 신으로 우러러보고 있는 멋모르는 초딩 4학년 딸들.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웃음만 난다. 여중생 언니의 꿀팁 끝.